소백 산맥이 뻗어내린 해발 고도 700m 이상의 험준한 산세가 장관을 이루고 큰 일교차로 당도 높은 작물과 청정 축산물을 자랑하는 경상북도 문경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어쩐 일일까요? 산속에서 부자 농부를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 제작진. 낙엽이 쌓여 길도 보이질 않습니다. 발이 험하구만.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죠. 아따. 아 왜 산속까지 걸을 것 같을까? 바로 그때 신봤다. 어? 신봤다. 신봤다. 산중을 울리는 이 놀라운 외침. 도대체 어디서 외치는 걸까요? 또 가봐야겠네. 험준한 산행도 있게 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더 올라가는데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디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뭘 키우시는 길래? 아, 귀중한 작물을 저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작물이요? 부자농부가 땅을 키자 모습을 드러낸 작물. 이건 그거고?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산양삼입니다. 산양산삼! 이 귀한 걸로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산양삼과 약용 작물을 통해서 연 매출 1억 1천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15년째 산양산삼을 키우는 이성호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산지 6만여 제곱미터와 농지 1,300여 제곱미터에서 소백산맥의 정기를 듬뿍 품고 자라는 산양산삼을 비롯해 감초와 황기, 잔대 등 약용 작물을 재배 중에 하는데요. 어떤 성공 비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 아래 농장, 장비를 챙기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마치 출정하듯 비장하기까지 한대요. 어딜 가시나요? 밭에 지금 작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밭에 가신다더니 누가 봐도 산길인데요. 가을빛 물든 산으로 또 산으로 한 번을 쉬지도 않고 들어만 갑니다. 아직 멀었나요? 여기 다 왔습니다. 다 왔다는 소리를 12번은 더 들으면서 뒤따랐는데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즈음에 아,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 작업할 수 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무슨 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낙엽 밑에 땅속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낙엽 밑에 뭐가 있다? 어디 낙엽 밑에 뭐가 있나 볼까 하는 그때 조심조심 손으로 땅을 들춰내는 우리 부자농부. 있다. 그래. 아, 이게 그거죠, 그거. 요게 바로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인삼씨를 야생이나 농지에 뿌려 작물로 재배한 것이 산양산삼. 해발 고도 700m 이상에서 재배한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장래삼과 비교하면 산양산삼은 인삼씨를 재배한 후 수확한 것이고 장래삼은 산삼씨를 야생에 방치한 후 다시 채집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의 그 사포닌 성분이라든 게 면역력에도 좋고 기력이나 또 체력 관리에 있어서도 이 산양삼이 또 좋고 이렇습니다. 재배는 사람 손으로 하지만 키우는 건 산이 한다는 산양산삼. 요게 4년 5년입니다. 요게 10년짜리입니다. 요것은 약 12년 된 삼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보고 연생을 구분하는 걸까요? 이제 내도도 있지만 요 이제 미삼 뿌리. 산양산삼의 연생은 뇌두의 모양과 크기, 뿌리의 개수와 생김새로 구분을 짓고 그 값어치도 결정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연생별로 쭉 늘어놓고 보면 아하, 이해가 쉽겠죠.